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볼보 XC40입니다. 볼보의 역사상 처음 등장한 컴팩트 SUV입니다. 90, 60 그리고 40으로 볼보의 SUV 역사가 새롭게 이어지는 셈입니다. 볼보가 야심차게 준비한 컴팩트 SUV XC40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한 양보 차별이 없습니다. 90이나 60에 적용된 동등한 수준의 안전장비들이 이 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차는 아닌 듯 싶습니다. 모멘텀, R디자인 그리고 인스크립션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할 차는 R디자인입니다. 볼보 XC40 R디자인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앞좌석을 둔 채로 뒤로 옮겨 앉았습니다. 자, 자세를 잡고 정자세를 취하면 이런 자세가 되겠죠.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가 꽉 끼네요. 들어가다가 살짝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공간 그래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컴팩트 SUV, 소형 차급이라는 걸 유의해서 공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급에 비해서 그래도 제법 알찬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런 그 빨간 내장재가 눈에 띕니다. 특별히 가공을 해서 만든 펠트 원단인데요.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볼보의 설명입니다. 촉감을 느껴보면은요. 좀 고급스럽게 만든 부직포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시각적으로 사람의 눈을 딱 사로잡는 그런 임팩트를 주고 있고요.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즉 얼마나 오래 이런 재질이 버틸 수 있을까? 2, 3년 지난 뒤에 이 재질의 느낌은 또 어떻게 바뀔까 하는 궁금증도 함께 생깁니다. 바닥에도 역시 같은 재질로 감싸서 전체적으로 실내에 들어올 때 이런 환한 느낌을 주는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원포인트로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차창은 닫힙니다. 자, 뒷창은 이렇게 두 조각으로 조각을 냈고요. 움직이는 열리는 부분은 앞에 부분만 이렇게 열려서 개방감은 좀 제한적입니다. 이 뒷부분이 마저 열리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부러 조각 내서 차창을 연다고 한다면 이 창이 완전히 닫히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굳이 또 이만큼 남겨놓고 차창은 닫힙니다. 좀 올라갈 때 자, 걸리면 리와인드 되고요. 상당히 걸리자마자 차창이 다시 내려가서 손등에 닿는 충격, 쇼크는 거의 없습니다. 자, 헤드레스트 이렇게 딱 머리까지 잘 잡아주고 있군요. 그렇지만 헤드레스트를 좀 더 낮추거나 접을 수 있다면 룸미러에서 보는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을 텐데 뒷좌석 헤드레스트를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 상태로 있게 되는 건 셈이어서 룸미러를 통한 시야 확보에는 조금 장애를 준다라는 점이죠. 자, 6대4로 이렇게 뒷시트는 열립니다. 이렇게 뒷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은 좀 더 넓게 확장이 되고요. 암레스트를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가 드러나면서 이런 그 팔걸이 암레스트와 컵홀더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소픽스가 적용되어 있는 시트고요. 가죽 시트인데 가운데 부분을 스웨이드 가죽으로 적용을 해서 좀 더 밀착감을 높이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아래 12V 전원구와 좌우측 열선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거죠.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입니다.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는 비 내리는 날씨인데요. 선루프가 상당히 낭만적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넓게 배치된 선루프를 통해서 차창 밖 풍경이 보이고요. 또한 비를 머금은 선루프 상당히 보고 있으면 뭔가 예술작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 낭만적인 기분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선루프가 주는 심리적인 효과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센터 터널 자, 손바닥 하나 높이가 채 안 되는 높이의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고요. 이 정도 되는 높이의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겠군요. 뭐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뭐 시트 착좌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뒷좌석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요. 앞좌석으로 다시 옮겨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운전석으로 다시 옮겨 앉았습니다. 시동을 키고요. 시동을 키면 자, 이런 정도 공회전 소리, 엔진 공회전 소리 들립니다. 자, 스테어링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2.7회전 정도, 2.7, 2.8회전 정도 합니다. 컴팩트한 차급에 딱 맞는 정도의 조향비가 아닌가 싶고요. 스테어링 휠에는 이런 그 파일럿 어시스트 버튼과 음성 명령 버튼, 계기판 트림미터를 볼 수 있는 버튼들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음성명령 버튼은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도 애플 카플레이와 연동을 해서 음성명령, 시리를 통해서 음성명령을 이용할 수 있지 싶고요. 이 버튼 그대로만은 음성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9인치 모니터가 세로로 센터페이시아에 배치되어 있고요. 매립형입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적외선 방식의 터치 스크린이어서 아주 가볍게 터치를 하면 편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오디오 스피커가 차량 앞쪽에 있습니다. 객실과 엔진룸 사이에 스피커를 옮겨놨고요. 도어 패널에는 스피커를 빼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어 포켓이 상당히 깊고요. 뭐 이런 정도 제법 큰 백도 집어넣고도 더 많은 공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노트북 정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도 꽤 깊은 공간이 있고 그 앞으로 별도의 분리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하나하나에 다 제자리를 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핸드폰은 무선 충전기 위에, 그리고 이쪽은 휴지 수납함, 뭐 핸드백 등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차지만 공간 활용을 아주 야무지게 해서 소지품들을 적재적소에 다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애매한,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 어디 두기 참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센터페이시 아랫부분 무선 충전기가 딱 마련되어 있어서 그 위에 핸드폰을 올려 정위치 딱 시키면 무선 충전까지 일어납니다. 갤럭시 노트 8이 올라가도 여유 있게 무선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궁리를 한 좀 더 차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자, 변속 레버는 상당히 작죠. 자동 8단 변속기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절하는 변속 레버는 상당히 작습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고요. 그리고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시프트 다운, 오른쪽으로 시프트 업, 이런 식의 수동 변속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동 변속은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핸들을 쥔 채로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을 이용을 해서 수동 변속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인디비듀얼, 다이나믹, 에코, 오프로드 이렇게 다섯 개 모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가볍게 터치를 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는 비포장 도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온로드에서 빠르게 달릴 때는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주차를 할 때 기어레버를 작동을 하면 파크인, 파크아웃이 있고요. 자동주차가 가능합니다. 우측 탐색, 좌측 탐색, 방향 지시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탑 기능이 있고요. 무태안경처럼 룸미러는 테두리 없이 아주 심플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서 뒷시트의 좌우측 헤드레스트가 걸려서
룸미러를 통한 후방시야 좌우로 좀 많이 장애를 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후방시야를 확인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좌우측 사이드미러도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볼보 XC40 T4 R 디자인입니다. 날씨는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인데요. 좀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자, 비가 멈춘 사이에 빗사이로 막 가면서 시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이 바로 연동이 되네요. 그리고 차가 멈추니까 지금 엔진이 꺼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소리만 잔잔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XC40입니다. 아, 소형 SUV, 컴팩트 SUV인 거죠. 이미 90과 60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편입 및 안전장비를 만들어 왔죠. 이제 충분한 그런 노하우를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대형 차종에서 경험한 그 노하우들을 이제 소형 차종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자, 소형 SUV, 소형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그 양적인 승부가 판가름 나는 곳이 바로 소형 차급이겠죠. 양으로서의 승부는 이런 중소형 차급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결국 볼보가 소형 SUV까지 만든다, 이제 본격적인 승부를 한번 겨뤄보겠다, 진검승부를 한번 펼쳐보자, 양으로도 승부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볼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죠.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이는 브랜드가 바로 볼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역설적으로는 그 이전에는 워낙 이제 침체됐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영난을 겪었고 다시 중국 자본이 볼보를 가져갔고 거기서 철치부심 와신 상담하는 기간을 거친 뒤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볼보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라인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XC90, S90에서 보여준 그 참신함, 그리고 안전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볼보의 그런 그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선언을 했죠. 볼보를 타는 고객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20년부터죠. 내연기관 차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이런 어떤 친환경 자동차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겠다라는 얘기죠. 일단 상당한 그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약속도 과감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인데요.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도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명시적인 목적을 제시를 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내고 상당히 이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모델 투입이 예전과 다르게 좀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시장에서의 마케팅, 판매 활동도 상당히 다이나믹해졌습니다. 브랜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스웨디시 미니멀리스트를 표방하는 컴팩트 SUV입니다. 볼보가 소형차를 위해서 개발한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CMA 플랫폼인데요.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CMA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만든 소형 SUV입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CMA 플랫폼, 과연 어떤 플랫폼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저런 플랫폼 하나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차를 편하게 대량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 사실은 상당히 야무진 차로 이미 유럽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18년 제네바 모터쇼, 지난 3월에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카 오브 더 이어 유럽의 올해의 차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차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젤과 가솔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에는 T4 엔진을 들여오고 있고요. 가솔린 2.0, 190마력짜리 가솔린 2.0 엔진을 적용한 모델을 이제 들여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트림이 있고요. 모멘텀, R 디자인, 그리고 인스크립션, 여기 세 가지 트림으로 차별화해서 국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승하는 이 차는 R 디자인 트림입니다.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형 모델이죠. 인스크립션이 최상급 모델입니다. 몸을 딱 지탱해주는 버킷 타입의 시트,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시트 아래로 작은 수납 공간이 또 있네요. 간단한 노트, 메모장, 지갑 정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이렇게 시트를 좀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무릎 부분을, 허벅지 부분을 무릎까지 길게 확장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수동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넓은 허벅지 전체를 시트가 받쳐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도어 패널의 공간이 아주 넓은 건데요. 흔히 대개 이 부분에 스피커가 들어와 있죠. 스피커는 스피커를 빼서 엔진룸과 객실룸 사이에 이 앞부분으로 스피커를 옮겨놔서요. 도어 포켓을 좀 더 넓게 확장을 한 거죠. 어떤 그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공간을 재배치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센스가 돋보입니다. 국리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이어서 상당히 차의 움직임이 경쾌합니다.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확 옵니다. 자, 룸미러가 아주 무태안경처럼 아주 스마트하고 센스 있게 디자인됐네요. 사이드미러에 블랙캡, 검정색 그 광택 커버를 씌우고 있는데요. R 디자인에 적용되는 스타일입니다. 자, 센터페이샤에는 9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세로형입니다. 자, 768에 1020 픽셀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인데요. 전체 면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터치식이 적외선 방식입니다. 그래서 꼭꼭 누르지 않고도 그냥 슬쩍슬쩍 아주 가볍게 터치해도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볍게 터치를 하면서 기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가 들어와 있죠. 파일럿 어시스트 2입니다. 반자율 운전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테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차로까지 읽고 달립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다시 왼쪽으로 나가는 길인데요. 조향하십시오. 핸들을 쥐라 라는 경고가 떴고요. 다시 핸들을 놨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앞에 차가 빠졌고 이제 가속을 합니다. 앞에 차가 완전히 없는 열린 상태죠. 차가 끼어드는데요. 이게 있죠.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약간 같이 달리는 차들이 있어서 좀 조심을, 긴장을 하는데 말이죠. 차로를 잘 읽고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갑자기 내리는데요. 아, 비가 내립니다. 아, 시승 중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참 곤란한데 말이죠. 비야 뭐 이제 그치겠죠. 그치길 바라면서 시승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차의 차간거리는 5단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로 이탈 방지, 그러니까 차로를, 차선을 넘어갈 때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 2,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차로 왼쪽을 갖다 밟고 다시 오른쪽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다가 오른쪽 차선을 밟고 다시 왼쪽으로 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좌우의 차로를 읽으면서 그 중앙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차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합니다. 자, 이 센터페시아는 살짝 운전석 방향으로 살짝 이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자연스럽게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시간 교통 정보가 적용이 돼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컬러로 교통 혼잡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 음악이나 한번 들어보죠. 자, 스피커가 앞쪽으로 이동을 했죠. 양옆에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소리가 날까요? 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무래도 소리가 옆에서 올라온다기보다 소리가 앞에서 공간을 타고 넘어와서 머리 위로 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양옆에 이제 스피커가 없다는 걸 의식하고 들으니까 그런 거겠죠. 무의식적으로 들으면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스스로 잘 돌아나갑니다. 자, 속도는 85km로 맞춰져 있는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 속도에 맞춰서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가해지는 토크를 좀 더 강하게 조절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이제 급한 코너에서도 충분히 조향을 해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조금 이제 달리는 속도에서 차 스스로 조향에 개입할 때 좀 불안불안했던 느낌이 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불안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급한 코너를 잘 돌아 나갑니다. 자, R디자인은 모두 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인스크립션에는 15개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소리만 해도 이 정도의 오디오 수준만 해도 수준 있는 소리를 질감 있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디오는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FM 97.3. 자, 음성 명령 버튼을 눌러봐도 아무런 반응을 만날 수 없는데 무반응입니다. 아마도 애플 카플레이와 연동을 하면 시리를 이용한 음성 명령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카플레이와 연동을 하지 않는다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음성 명령 버튼은 무용지물이다 라는 거죠. 자,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시속 50km 전후의 속도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창에 내리는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있고요.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거리감 있게 좀 멀리서 들리는 듯 다가오고 있고요. 자,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사륜구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사륜구동 방식이어서 따로 이제 뭐 조작할 필요는 없고요. 주행 상황에 맞춰서 차가 네바퀴 굴림을 유지를 합니다. 이런 SUV에서 사륜구동의 강점,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온로드에서도 주행 안정감이 우수하다. 대신에 연료는 조금 더 많이 잡아먹는다 라는 정도로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참, 코너에서도 사륜구동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 차 인텔리 세이프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차의 안전장치가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인텔리전트해졌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충돌 회피 지원, 시티 세이프티, 그리고 도로 이탈 보호, 파일럿 어시스트, 이런 그 기능들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장비들은 XC90 대형 세단, 대형 SUV 고급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들과 비교를 해서 큰 차이 없게 기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관한 한 어떤 차별, 양보 이런 게 없다. 볼보를 탄다면 안전에 관한 한 평등하다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커브를 돌아 나가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그냥 가볍게 얹고 있다 라는 기분으로 운전을 하면 차 스스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힘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힘을 줘서 조향을 하는 거죠. 상당히 악천후입니다. 악천후지만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수준이 우수하다라는 걸 직접 악천후 덕분에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어떤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엔진 동력, 이 차의 힘을 한번 느껴볼 시간입니다. 2.0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터보를 적용을 했죠. 2.0 엔진에서 터져 나오는 힘은 190마력, 리터당 1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동력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고성능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리터당 100마력에 탁 걸리는, 그 직전에 걸리는 그런 수준의 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 190마력은 4700rpm에서 터져나오고요. 토크를 봐야 됩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밀어붙이는 토크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30.6kg의 토크는 1400rpm에서부터 분출됩니다. 4000rpm까지 고르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1400에서 4000 구간이라고 한다면 차가 움직이는 거의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가 움직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30.6kg의 토크가 발휘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달려보죠. 100에서 RPM은 약 1600 정도 보이고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8, 7, 6, 5, 4, 3, 3단 5000rpm까지 강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자, 주행 모드는 이제 다이나믹으로 세팅을 하고요. 아, 다이나믹 올리니까 엔진 사운드가 조금 강해진 느낌이 오고요. 가속페달 반응도 좀 더 민감해졌습니다. 시트가 몸을 밀어내는 느낌 느낄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도 사륜구동은 좀 더 안정감 있는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사륜구동의 의미가 네 바퀴가 다 구동한다라는 의미고요. 산술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구동력이 두 바퀴 굴림에서는 구동바퀴에, 두 개의 구동바퀴에 각각 50%씩이 구동력이 걸리는 거죠. 나머지 두 개의 바퀴는 허당입니다. 그냥 따라서 구를 뿐 스스로 힘을 내지는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사륜구동이라고 한다면 네 개의 바퀴가 모두 엔진에서 힘을 받아서 스스로 힘을 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구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 어느 한 바퀴가 살짝 구동력을 잃고 슬립을 한다고 해도, 미끄러진다고 해도 잃어버리는 힘은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바퀴 하나가 구동력을 상실을 해도 75%의 구동력이 살아있는 거죠. 그만큼 힘이 안정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겠고요. 만약에 이륜 구동 차에서 구동 바퀴 하나가 헛바퀴를 돌거나 구동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면 전체 구동력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만큼 차가 휘청하고 불안하고 불안한 거동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사륜 구동이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네 개의 바퀴가 다 노면을 물고 달릴 때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고요. 두 바퀴 굴림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힘을 잃어버리면 절반의 힘이 날아가 버리는 셈이고, 만약에 두 개의 구동 바퀴가 모두 힘을 잃어버리면 슬립을 하거나 구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차는 컨트롤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사륜구동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륜구동은 연비면에서는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네 개의 바퀴에 모두 동력을 전달해야 하고요. 그래서 동력 전달 거리가 길고 동력 전달 과정이 복잡합니다. 또한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동력도 생기는 거죠. 동력을 전달하는데 힘이 쓰이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힘의 로스가, 힘의 낭비가 생깁니다. 결국 힘의 낭비, 연비의, 연료의 낭비로 이어지는 거죠. 사륜구동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전체 무게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르는 연비 악화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다 보니 갑자기 무슨 사륜구동 강의가 됐네요. 어쨌든 사륜구동 시스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드라이빙 포지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시트를 제일 밑으로 제일 낮게 포지셔닝해서 앉았는데요. 숄더라인이 어깨 아래로 내려갑니다. 차창이 어깨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좀 더 넓은 개방감을 갖고 있고요. 시트 포지션도 딱 좋아서 어떤 그 달리는 차와 일체감을 느끼기에 딱 좋은 그런 그 시트의 위치 그리고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컴포트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좀 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다이나믹 표시가 될 뿐이고요. 다이나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네요. 아주 좀 빨리 달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았고요.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체감 속도가 조금 더 증폭되는, 더 높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행 상황이 불안하게 느끼는 거죠. 내리는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그 시승을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느껴보도록 하지요. 자, 가속 페달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물보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파일럿 어시스트 2의 도움을 받으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00km 정도 속도를 내고요. 자, 오른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차로를 잘 잇고 있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반자율 운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도가 이제 크게 돌아나가는 커브길인데요. 스스로 조향을 잘 하면서 무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수시로 핸들을 잡아라 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고요. 자, 이런 코너를 스테어링을 쥐고 가는데요. 스테어링 휠에 가해지는 힘이 느껴집니다. 운전자는 그냥 쥐고 있다라는 기분으로 핸들에 손을 얹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힘을 줘서 조향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 말고 보조운전자가 더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운전자가 더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핸들을 같이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거죠. 처음 이런 부분을 느껴보는 운전자라고 하면 상당히 어색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이제 타이트한 코너를 좀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겠습니다. 비가 와서 젖은 노면이어서요, 좀 많이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그 SUV인 만큼 차 높이가 있죠. 약간 기우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안정된 구동 여력을 바탕으로 무사히 타이트한 코너를 아주 재미있게 잘 돌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상황이고요. 많이 젖어 있어서 좀 더 과하게 시도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점이 이런 미끄러운 노면에서 좀 더 강한 구동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데 있죠. 투휠 드라이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륜구동의 장점이죠. 제법 빠르게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도 꾸준히 가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속도가 아주 빠른 속도인데요. 체감 속도만큼의 실제 속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SUV 차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 피할 수가 없죠. 바람소리도 커지고요.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도 상대적으로 따라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것과 비례를 해서 운전자의 불안감, 어떤 그 바람소리, 차체의 불안함 함께 커지고요. 그래서 체감 속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매치된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잘 달립니다. 고속까지 잘 달리고요. 속도도 중간에 탄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제 물고 올라가면서 강한 가속감을 유지를 하고요. 소형 SUV치고는 상당히 강한 그런 그 힘, 강한 순발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하지만 컴팩트 SUV죠. 그렇게 고속 주행, 이 차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주행 패턴은 아닙니다. 빨라야 120, 30 정도의 속도를 즐길 수 있을 테고요. 그 이상의 속도는 이 차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그 SUV로서 어떤 공간 활용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우수한 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패들시프트는 핸들을 손에 딱 쥔 채로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어서 마치 어떤 그 게임 하듯이 운전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 할 때 느낌이 더 확 살아나죠. 자, 다이나믹 모드여서 그렇죠. 엔진 소리가 좀 살아나죠. 자, 속도가 높아지면서 바람 소리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체의 높이가 있어서 공기장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에코모드에서는 어떨까요? 에코모드의 계기판이 RPM 게이지가 바뀌네요. 엔진 소리도 차분해졌고요. 가속 반응도, 가속 페달의 느낌도 차체의 반응이 이렇게 즉각적이 아니어서 약간 괴리가 있는 그런 느낌이죠. 가속 페달에 차체가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고 있어서 느낌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에코모드의 특징이죠. 여유 있는 반응. 그거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연비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에코모드에서는 차가 더 여유 있고 얌전해집니다. 다시 다이나믹 모드고요. 속도를 좀 올려서 코너를 돌아나가 보겠습니다. 속도가 되게 높아졌고요. 자, 제동 한 뒤에 턴. 아주 빠른 속도인데 밀리지 않고 코너를 잘 돌아나갑니다. 차가 그렇게 밀려 난다거나 찌그러지는, 기우는 느낌은 덜하죠. 빠른 속도에서도 재미있게 차를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비 한번 거하게 옵니다. 자, 비가 와도 피해갈 수 없는 단도직입입니다. 자, 결국은 또 마무리의 문제인데요. 운전석 센터페이셔 하단부, 이 운전자의 무릎이 닿는 부분 아래로 살짝 볼펜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요. 틈새가 떠 있습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플라스틱의 단면이 마치 칼날처럼 날이 서 있거든요. 그 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이 부분을 쓱 만지다가 본의 아니게 손이 베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손이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붕 틈새의 마무리가 다시 거칠게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볼보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마무리, 아무리 컴팩트 SUV라고 해도 이런 부분, 이런 지붕 틈새의 마무리는 좀 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그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소비자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겠죠. 말로만 프리미엄 브랜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떤 그 프리미엄의 감성을 느낄 수 없다면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대접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프리미엄의 격에 맞는 좀 더 세심한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격에 맞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마무리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이제 복귀하면서 연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0.3km/L입니다. 이보다 좀 더 좋은 연비 기대해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서울 교대역까지 돌아가는 길에 연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지를 기업은행 교대역 지점. 자, 55km 정도 나오는데요. 55km 달려가면서 이 차 연비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에코 모드로 갑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를 이용을 해서 정속 주행을 하면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서 알려주는 단위가 리터 퍼 100km에서 100km당 소모되는 연료의 양
리터로 표시가 됩니다. 킬로미터 퍼 리터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0.3km 퍼 리터입니다. 반자율 운전 상태로 쭉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7리터 퍼 100km까지 연비가 좋아졌네요. 약 14리터 정도, 14km 퍼 리터 정도의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비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죠.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속도로 쭉 가면서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산 지나고 있습니다. 약 33km 정도 남았는데요. 연비 한번 볼까요? 5.9리터 퍼 100km, 15-16km 퍼 리터 정도의 연비입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 훨씬 우수한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에어컨도 작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굳이 억지로 아낀다기보다는 쾌적한 주행 상황을 유지하면서 에코 모드로 움직인다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대 이상의 연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유로를 달려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접어들 텐데요. 약 25km 남았으니까 30km를 달려왔네요. 30km를 달려온 현재 연비 5.7리터 퍼 100km,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혀 막힘 없이 계속 순항하면서 달려왔으니까요. 네, 이제 행주대교를 건너왔고요. 올림픽대로입니다. 네, 가양대교 남단입니다. 교통 체증이 시작됐습니다. 차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체증 구간이 시작되면서 차는 폭도를 뚝 떨어뜨려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8리터 퍼 100km를 체크를 하죠. 여기서 이것보다는 이제 점점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8리터, 리터당 17km를 넘는 연비입니다. 네, 지금 올림픽대로를 쭉 따라왔고요. 이제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남은 거리 약 5km 정도 남았으니까 약 50km를 달려온 셈이죠. 그래서 지금 연비는 리터당 6.3, 100km당 6.3리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3리터 퍼 100km죠. 약 14km, 5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시내 구간을 통과하겠습니다. 시내 구간을 통과하면서 연비는 많이 나빠지겠죠. 시내 구간 들어와서 연비는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죠.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내에 들어오니까 엔진 스탑 시스템이 몸에 확 와 닿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엔진 스탑의 어떤 그 효용성, 효율이 확 높아지는 거죠. 쓰임새가. 연비 생각하느라고 좀 여유 있게 운전을 했더니 온갖 차들이 다 끼어드네요. 네, 교대역 사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자, 연비 6.8입니다. 6.8리터 퍼 100km고요. 계산해보면 14.7km 퍼 리터. 상당히 우수한 연비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0.3보다 무려 4km 이상, 리터당 4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 운전자들도 에코모드를 이용을 해서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면 공인복합 연비 이상의 연비를 만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차이가 크죠. 10.3과 뭐 14, 4km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욕심내볼 만한 그런 연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연비 14.7. 자, 이 차의 실제 주행 연비 14.7로 확인됐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40 R디자인 시승을 했습니다. 컴팩트 SUV이지만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넓다기보다는 제한된 공간을 아주 아기자기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컴팩트 SUV이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행의 질감, 사륜구동을 바탕으로 한 주행의 질감, 코너링, 직진주행 성능에서 상당히 컴팩트
SUV를 뛰어넘는 상급 수준의 성능을 또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수입 SUV 시장에 컴팩트 SUV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폭스바겐 티구안, 또 푸조 3008, 그리고 2차 XC40 정도가 어떤 그 유력 주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경쟁 차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자기만의 컬러, 그리고 좀 더 우월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가지고 있는 게 이 차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볼보 XC40, 볼보가 선보인 최초의 컴팩트 SUV죠. 볼보의 SUV가 좀 더 아래급으로 확장하는 선상에 이런 XC40이 등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볼보의 그런 우수한 그 안전성,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이런 부분을 컴팩트급에서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